이제 리틀 미라클 이런 그루브는 아주 좋아요. 그냥 너무 놀라울 뿐이에요. 혼자서 굉장히 빠르게 생각합니다. 숨이 없는 세상에선 살 수 없어요. 너를 놔버려도 돼. 나를 벗어나지 못해. 나른해진 이 순간 잘 빗은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아름다워. 내버려둬. 워오. 반듯한 자세가 흐트러진데도 괜찮아 날 똑바로 봐. Oh yeah.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된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쳐서 아름다운 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 단정한 셔츠가 구겨져 버려도 괜찮아 날 똑바로 봐. 안녕하세요. 저는 영재박물관에 나온 14살 최여원이라고 합니다.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즘에 노래도 하고 안무도 만들고 프리스타일 댄스도 추고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잘 지냈어요. 많이 몇 개라도 모자라겠다. 네. 근데 그때는 댄스 영재? 네. 소개가 됐잖아요. 이 다음에 뭐 갖고 하고 싶어요? 댄서! 일주일이면 두세 곡의 안무를 완성하는 영원이. 저는 노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네. 오. 제가 댄스도 좋아하지만 제가 음악을 아예 좋아하니까 노래도 같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댄스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내 사랑은 새빨간 브로 지금은 아름답겠지만 So don't go look at me. 영동에 갔던 연양이 갑자기 어느 날 다른 방송국에서 나타났어요. 아, 네. 내 이름 국민가수에 출연을 했어요. 처음엔 진짜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 탑에 드는 거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고 사람들한테 좀 더 저의 존재를 좀 알리는 거. 제가 경연 프로그램은 또 처음이어서 되게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연습은 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집에서 독학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독학으로 해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춤이랑 노래 둘 다 독학을 하는데 안무를 만들거나 유명한 그런 댄서들 거 보고도 따라서 추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또 좋은 노래들을 따고 그래요. 근데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한 번씩은 올 것 같은데 약간 심심함은 있는데 되게 조용하고 근데 저는 저만의 스타일을 죽여버릴까 봐 네, 없애버릴까 봐 지금까지 그냥 항상 꾸준히 연습하는 게 있었거든요. 하루에 10분, 15분을 하더라도 매일에 가깝게
꾸준히 왔던 것 같아요. 꾸준히.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게 사실 부모의 강요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여원이는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좀 본인이 좀 습득이 돼 있는 거죠. 습관처럼 돼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본인 스스로도 매일 해야 된다는 거를 느끼고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계속 그렇게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해나가는 게 그 정말 대견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대견하고 또 저희도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예, 저희도 뒷받침을 좀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모의 몫인 것 같거든요. 그게 부모의 몫. 네,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네. 진짜 5분만,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부모가 보기에 시작은 분명히 천재성이 없었고요. 근데 그거를 습관화해서 그걸 고정시키기까지의 과정은 여원이와 저희가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 꿈이니까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니까 저도 꾸준히 열심히 연습을 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네.